오늘 인생의 갈림길에 선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 새생명축제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특별히 이 처음 오신 분들인데 이 현장에 오셨다라는 거는요, 저는 이야 이게 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죠. 할렐루야. 네, 또 현장에 오시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참 보고 싶은데 뵙지 못해 너무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찡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슬픈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제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 광고판을 보셨습니까? 네, 이게 특정 회사 이름이 나와서 좀 죄송한데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광고판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다.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기쁜 소식이 많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전에 14절과 15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6절 다음에 17절이 있더라고요. 전혀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 그런 표정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데 진리가 있더라고요. 이 3장 16절을 중심으로 14절과 15절, 17절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에 나오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 뱀을 장대에 이렇게 메거든요. 그것처럼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교회에서 물어보면 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맞아요. 네. 인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 근데 들려야 한다라는 이 단어는 육체가 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는 육체가 들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들린다. 예수님의 육체가 들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어디에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17절 말씀은 무엇인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게 정반대의 말이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정의가 나올 텐데 정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 분리되는 거. 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멸망의 위기 가운데 빠진 자를 구출해 주는 거예요. 심판의 정반대의 말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왜 심판 받았습니까? 왜 심판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분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요? 따먹지 않아요? 따먹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육체를 죽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둠이 임해요. 어둠이 임하니까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매게 되는 거예요. 길을 헤매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종교개혁 100주년, 그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루터의 그 고향 독일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한 7, 8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독일의 그 교회를 탐방하는 날이었습니다. 탐방하기 전에 주로 뭐 합니까? 가이드가 설명을 하잖아요. 교회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앞에 광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광장에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 이벤트에 관심을 둬가지고는 가이드 말을 안 듣고 그 이벤트에 가가지고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아 이렇게 좀 관심 있는 거를 둘러보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봤더니 세상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7, 80명 되니까 다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찾을 줄 알았어요. 가까이 있겠지. 찾았습니다. 없어요. 마침 제가 로밍도 안 해서 제 아내하고 통화도 안 되고 가이드도 통화도 안 되고 아 그때부터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손에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등에 좀 식은땀이 나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한 20분 이상 돌아다녔어요. 근데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국제미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우리 팀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 버스가 주차하고 한참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력을 제가 사실 길치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막 달려가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 팀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가 왜 길을 잃었어요? 그 팀에서 이탈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거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팀 찾고 숙소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가이드를 잘 찾았습니까? 아니면 가이드가 저를 찾았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가이드를 잘 찾았습니까? 아니면 가이드가 저를 찾아주었기 때문입니까? 가이드가 저를 찾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그 일을 잃은 우리가 뭘 찾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심판도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이에요. 오늘 3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게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셔. 이처럼의 사랑. 여러분 16절에는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주동사가 사랑하다와 주다예요. 주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죠. 독생자는 외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보내주신 것뿐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의 계시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처럼, 이 이처럼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뭘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도 우리가 뭐 120일까지 산다고 그래가지고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한 100년 전에는 뭐 평균 수명이 30, 40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면 원했는데 요즘은 영생이 잘 와닿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영생은 천국에서도 영생할 수 있지만 지옥에서도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요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있으면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는 곳 가장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9월에 생일이 3명이에요. 5명이거든요 가족이. 저희 부부하고 자녀가 3명 애국자입니다. 이래봬도 이번에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아빠는 생일날 즐거워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네. 여러분 생일날 즐겁습니까? 그건 어렸을 때예요. 제 나이 이래봬도 50이 넘었어요. 이제는 생일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생일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시네. 4일이 있다라는 거. 4일. 4일이 뭐죠? 1, 2, 3, 4, 4일이에요? 죽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생일이 안 즐겁냐 생각해 보니까 4일이 가까워서 그래요. 네. 여러분 생일이 있다라는 것은 4일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달빛 마을이 얘기했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과 죽음에서 인간의 유일한 위안이 뭐냐?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그래서 마귀의 지혜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받죠? 모르시네. 따라합시다. 믿는 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는 그를 믿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누라가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손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 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믿는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이는 부자인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니까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사람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이건희 씨 정도면 되지 모르죠. 지난주에 이건희 씨 돌아가셨잖아요. 예? 상속세만 얼마? 10조. 10조가 얼마죠?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건희 씨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많이 배웠는데 적게 배웠냐?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고침을 얻게 되었어요. 노임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요 영생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한 가지요. 뭐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소 모신 분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느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안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목회를해서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게 뭐죠? 그러면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거 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믿는 것의 한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냐? 천만에요.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도요. 우리 교인들 많거든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왜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누구에게, 그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아까 그 화면 보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만난 분이 도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여러분 눈여겨본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뻥 뚫려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따 3부에 환하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왜?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발상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온 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이 사실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니고돔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돔은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만 알기만 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들을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했느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요 사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왜? 같은 당이라고 죽을까 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고 담력이 생겨요. 예수님을 찾아 죽었는데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오셨는데 정말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이미 복음을 전해드렸고요. 제가 영화를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 관람권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라떼세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2019년에 그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배너를 보세요. 근데 보실 때 1959년 판으로 보세요. 찰톤 헤스턴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그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그 벤허는 소설을 근거로 한 영화예요. 근데 그 원작 소설을 누가 지었냐면 갑자기 생각하는데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원래 이 윌리스는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글을 쓰는 글쟁이였는데 어느 날 기독교 반대 단체에서 큰 돈을 줄 테니까 기독교 반대 운동을 위한 소설을 써달라는 그런 청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받은 돈 돌려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소설로 쓴 게 바로 배너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믿어지지 않는 분들, 분명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가정에서 있는 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예. 사망이냐 생명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가정세비를 모두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